예, 안녕하십니까. BDJ 허브입니다. 예, 허브가 지금 와 있는 곳은 상길포인데요. 예, 오늘은 좌대 낚시를 안 하고요. 상길포에서 선사 낚시를 나갈 겁니다. 예, 제가 탈 배는 상길포의 만석호인데요. 또 권선장님이 또 상당히 또 유명하신 분이라 좀 기대를 하는데요. 하필 또 오늘 물때가 무시해요. 예, 무시는 또 물고기들도 무시한다고 그런 얘기가 있지만, 어떻게 상길포 선선낚시에서 또 우럭들하고 또 운이 좋은 광어도 만날 수 있을지, 예, 생미끼 다운샷 낚시로 해서 오늘 상길포에서 선상낚시를 도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아, 또 채비를 사러 또 한번 들어가 볼까요? 어떤 미끼를 사고 어떤 채비를 살까? 아, 채비를 어떤 걸 사냐? 일단 사모하고 또 생미끼를 같이 하기 때문에, 예, 편대채비도 괜찮아요. 편대채비 그리고 봉돌은 40호 하나, 30호 하나. 그리고 웜은 핑크 계열, 회색 계열. 어차피 생미끼랑 같이 병행하기 때문에 뭐 많이 필요는 없어요. 미끼는, 오늘은 칼라 오징어를 한번 써봐야겠네. 칼라 오징어하고 흰색 오징어하고. 네, 오늘 허브 채비는 이렇게 해서 간결하게 한번 써보겠습니다. 에이, 드디어 상길포 선상 낚시를 오랜만에 하러, 예, 내려가 보겠습니다. 아, 제발 무시라고 무시하지 말아다오, 개기들아. 안녕하세요, 선장님. 예. 이제 상길포항을 뒤로 하고, 예, 상길포에서 첫 선상 낚시를 해보겠습니다. 아, 과연 어떨지 기대하면서 출전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포인트에 도착해가지고 지금 채비를 내리고 있어요. 네, 과연 물대를 무시하지 않고 고기들이 나와줄지 기대 한번 해보겠습니다. 오늘은 5월 13일 월요일, 예, 무시물대예요. 지금 이제 물이 빠져서 이제 물 들어오는 이제 잠깐, 예, 그 타임대거든요. 예, 바닥 찍고 살짝 한두 바퀴 정도만 살짝 감아주시면 돼요. 지금 수심은 대략 한 30m권 되는 것 같아요. 제가 줄에 지금 색깔이 매겨져 있는 게 있어가지고, 내리면서 그 숫자를 보고 있거든요. 대략 지금 한 30m 정도 돼요, 수심은. 약간 여밭인 것 같아요, 오돌툴툴한 거 보니까. 엔진룸 옆에 있어가지고 조금 소리가 좀 작게 들려도 양해 좀 해주세요. 들어왔어요. 툭툭. 하나, 둘, 툭. 첫 타에 지금, 천천히 감아볼게요. 툭툭툭 쳤는데, 아, 중간에 빠졌나? 툭툭툭 쳤는데, 중간에 떨어진 것 같아, 히트할 때. 천천히 올려보겠습니다. 툭툭 입질, 에, 뭐 하나 달려있네요. 에, 첫타 노래미네, 노래미. 뭔가 입질을 툭툭해요. 툭툭. 살살 간을 보는 것 같아요. 톡톡 치는데.
톡톡 치고 지나갔어요. 입질 입질 툭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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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오네요. 툭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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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천히 올려보겠습니다. 어떤 녀석이 툭툭 툭툭 치는데 계속 툭툭. 어떤 녀석인지 얼굴을 한번 봐야 되겠네요. 수심이 한 30m 거는 돼요 지금. 그래서 천천히 한번 끌어 올려 보겠습니다. 너무 세게 올리면은 고기들 입이 찢어져 가지고 놓치는 경우도 있거든요. 이번에도 노래미 얘는 너무 작아 가지고 보내줘야 될 것 같아요. 커서 와라. 잘가. 네, 가끔 이렇게 낚시를 하다 보면은 이제 기준치 미달되는 녀석들이 낮게 나오는데, 그런 애들은 나중에 어적잔을 보존을 위해 가지고, 너무 어린 애들은 그냥 방생해 주는 게 좋습니다. 옆조사님 강어 잡으셨어요?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왔어요? 하나. 과연 어떤 놈인지. 예, 히트가 하나 있는데 어떤 건지 모르겠습니다, 선장님. 빠졌을지도 모르고. 천천히 올려볼게요. 끝물에 푹 치는 건 없고, 뭐 하나 나오긴 하는데, 애기 도레미가 우럭이네. 아이고, 너는 커서 와라. 네, 금강산 도시 구경. 아유, 잘 먹겠습니다. 오늘은 뭐 하늘도 춥기도 하고요, 구름 끼고 바람도 차갑고. 오늘 낚시하기 되게 힘드네요. 지금 이제 근에 편대채비 쓰다가 외줄채비로 교체를 했어요. 바닥 걸림이 좀 많아가지고. 과연 어떻게 입질이 올런지 기대 한번 해보겠습니다. 히트! 툭툭툭툭 치고 갔는데요. 조금 사이즈 되는 것 같아요. 그렇게 큰 녀석은 아닌데, 한 30담화 정도 되는 애 같아. 어허, 쿡쿡쿡쿡. 좋아. 좋아. 그래, 이런 손맛도 있어야지. 그래. 얼굴 좀 보자. 아이고, 노래미야. 히트. 한 마리 벌었어요. 조금 묵직한데 어떤 녀석인지 모르겠네. 꾹꾹꾹꾹. 꾹꾹꾹꾹 쳐박다가 또 가만히 있는 것 같고 묵직한데. 어떤 녀석일까요? 궁금해지네요. 아이고, 우럭이네요. 히트. 오유, 고고고고고고고고고고고고. 고고. 아이고, 이게 큰 녀석 같지는 않은데, 열심히 손맛을 저한테 전해주고 있네요. 천천히 올라와라. 천천히 와라. 예, 닐링을 너무 빨리 하면은 고기 입이 찢어지기 때문에 천천히 일정한 속도로 올려주시는 게 중요합니다. 자, 어떤 녀석일까? 아이고, 노래미네요. 네, 지금 허브가 쓰는 채비는요, BDJ 1검이고요.
닐은 다원의 시토리 7볼짜리 쓰고 있고 원줄은 합사 1.5 쓰고 있습니다. 히트. 약간 묵직한데 어떤 녀석인지. 배가 지나가니까 널뛰기를 하네. 자, 어떤 녀석일까? 어떤 녀석이냐? 아이고, 쌍거리네요. 히트. 아, 어떤 녀석일까요? 그렇게 큰 녀석 같지는 않고요. 천천히 올려보겠습니다. 오, 꾹꾹꾹꾹꾹꾹꾹꾹. 그래. 천천히 올려보자. 어떤 녀석이냐? 으쌰, 다 올라왔니? 에, 무럭이네요. 으쌰! 히트, 꾹꾹꾹꾹꾹꾹. 그래, 히트, 천천히. 어떤 녀석이냐, 너는? 너도 우럭이니? 아이고, 묵직하네, 올릴수록. 그렇게 큰 것 같진 않은데. 자, 얼굴 좀 보여주세요. 얼굴 좀 보여주세요. 으쌰, 우럭이 나왔습니다. 으쌰. 오늘 뭐 무시, 물때 무시도 있지만은 날씨가 계속 흐리면서 옅은 해무가 껴가지고 찬바람이 이렇게 불어요. 가지고 햇빛이 좀 떴으면은 상당히 손맛이 좋을 것 같은데 오전에는 조금 이필이 뜸하다가 한 11시 넘어서 밥 먹고 나니까 입질이 좀 살아나네요. 지금 히트. 이게 말하는 와중에도 이렇게 입질이 들어오는데 햇빛만 좀 떴으면은 참 조항 좋을 것 같은데 그래도 지금 한 10여순 잡았거든요. 햇빛이 조금 아쉬워요. 근데 너는 어떤 녀석이냐? 꽤 힘쓴다. 꽤 힘써. 얼굴 좀 보여줘. 그래도 손맛은 좋네. 자, 어떤 녀석이냐? 우럭이네요. 사이즈 좋습니다. 으쌰. 사이즈 좋다. 역조사님은 사이즈 좋은 우럭 나왔어요. 오, 개우럭이다. 우후. 이야, 축하드립니다. 이야, 대박. 히트. 또 빗방울도 떨어져요. 이 와중에. 이 와중에 비까지. 그래도 다행히 고기가 물어줘가지고 다행인데. 네, 투투투투. 투투. 어씨, 투투투. 알았어. 끌어올려줄게. 좀만 기다려. 바람에 비에 빗방울도 떨어지고. 좀만 기다려봐. 꺼내줄게, 너는. 으쌰. 노래미. 으쌰. 히트. 어떤 녀석이냐. 꾹꾹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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렇게 큰 녀석 같진 않아요. 한 30급 정도 되는 것 같아. 얼굴 좀 보여주세요. 얼굴 좀 보여주세요. 아이고. 히트. 어떤 녀석이냐?
그리고 막 콕콕콕 쳐박는 허브는 아닌 것 같아요. 어떤 녀석일까? 얼굴 좀 보여주세요. 수심이 한 40m권 되니까는 빼는데도 시간이 좀 걸리네요. 자, 어떤 녀석일까? 아이고, 채비가 걸렸네. 야, 너는 커서 와라! 히트! 좀 묵직한데요? 어떤 녀석일까? 조금 묵직한 녀석이 지금 올라오고 있어요. 쿠쿠쿠쿠쿠쿠. 사이즈가 조금 되는 녀석 같아요. 아, 수심이 깊다니까 빼는 시간도 오래 걸리네. 자, 어떤 녀석이냐. 아유, 울어. 으쌰. 예, 이게 왜 연두철 단 이유가 뭐냐면은 우리 가이드 세라믹을 보호하기 위해서 쇠가 이렇게 들어오면서 부딪히면서 세라믹 가이드 깨져요. 그래서 예, 완충작용을 하기 위해서 요거를 또 이물질 제거도 있지만 예, 가이드 세라믹 보호하기 위해서 요것도 연두질을 사용한 겁니다. 나중에 참고삼아 나중에 한 번씩 해보세요. 유용합니다. 히트. 조금 묵직한 녀석이 하나 올라오는 것 같아요. 천천히. 수심이 한 40m권 되다 보니까 나오는데 좀 시간이 좀 걸려요. 자, 어떤 녀석일까요? 어떤 녀석이 올라올까요? 어떤 녀석일까요? 채비 걸렸는데, 우럭은 걸렸는데, 또 걸렸어요. 일단 우럭이네요. 아, 이제 본격적으로 비하고 바람이 불기 시작했어요. 이제 마지막 포인트를 생각하고 노철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 날씨가 참 야속합니다. 조금만 좀 날씨만 더워져도 참 좋을 뻔 했는데, 그래도 손맛은 많이 나네요. 네, 허브 조카인데요. 오늘 뭐 우럭하고 노래미하고 해가지고 한 13마리 정도 돼요. 뭐 작은 녀석들은 방생이고, 일단 뭐 38에서 25 정도 되는 애들로 네, 골고루 손맛 봤습니다. 네, 오늘 장원이세요. 장원 축하드려요. 고맙습니다. 네. 야, 광어랑 다 오늘 같이 낚시하신 분들한테 분양하고 갈 거예요. 요것도 같이 드세요. 예? 요거 가져가서 하세요. 왜요? 가져가시면 돼요. 네. 오늘 일행분들 많이 오셨으니까 나눠서 가져가세요. 예. 그래도 오늘 손맛 좀 봤죠? 예. 오늘 날씨만 좋았으면 진짜 대박이었는데.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네, 네. 이제 낚시를 종료하고 상길포 항으로 귀향하고 있습니다. 아, 날씨가 계속 꾸리꾸리하고 비 내리고 참 많이 안 도와주네요. 다음에 또 한번 또 와야 되겠어요. 네, 상길포 선상 낚시를 오랜만에 했는데요. 오늘 날씨가 조금만 좀 햇빛만 떴어도 좀 좋을 뻔 했는데 무시 때 물 때 하늘도 흐리고 비도 내리고 바람도 불고 힘든 낚시가 됐습니다. 이제 오전에는 좀 재미를 못 봤는데요. 예, 점심 먹고 나서 그때 좀 우럭 노래미 손맛을 좀 봤어요. 작은 녀석들을 좀 놔주고 대체적으로 한 저 같은 경우는 한 38에서 한 25까지 우럭들하고 노래미를 챙겼는데요.
오늘 배에서는 우리는 광어가 한 마리가 나왔어요. 한 55cm 정도 된 광어가 나오고, 우럭들도 한 4자 정도 되는 녀석들도 다수가 좀 나왔습니다. 미끼는 지금 오늘 뭐 다운샷으로 전문으로 나간 배가 아니기 때문에 그냥 다운샷 채비에 생미끼 채비로 해서 했는데요. 오늘 다운샷으로 했었으면 조금 더 고생했을 뻔했어요. 그래서 생미끼로 해가지고 그래도 좀 낫습니다. 아, 좀 아쉬움이 좀 남아요. 바람과 햇빛과 비만 좀 안 왔어도 좋을 뻔했는데, 다음에 한번 더 와서 낚시를 한번 더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허브는 여기서 선상 낚시를 종료하고요. 허브 영상이 마음에 드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다음에 또 좋은 터에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